아이맥이나 맥북하고 연결되는 기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애플워치 6에는 숨겨진 기능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숨겨졌다기보다는 기능을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건데요. 오늘은 애플워치 6의 유용한 기능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애플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모두 연결점이 있어서 애플워치도 아이맥이나 맥북과 이런 연결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찾아보니까 역시 있더라고요. 정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애플워치만 차고 있으면 비번을 입력하지 않아도 아이맥이나 맥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번이 그냥 자동으로 샤샤샥 풀리는 거죠.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애플워치에도 비번이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애플워치 앱 암호 메뉴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암호를 설정하면 애플워치를 손목에서 풀었을 때 자동으로 잠기게 되는데요. 내 개인정보와 약간 예민한 문자들을 보호할 수 있겠죠. 애플워치 암호 설정을 완료했다면 이제 맥북에서 설정을 해줘야 하는데요. 맥북 화면 왼쪽 위에 있는 사과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시스템 환경 설정을 눌러주세요. 시스템 환경 설정 안에도 아주 다양한 아이콘들이 보이는데요. 가장 위쪽에 있는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클릭하면 됩니다. 어떤 작업을 해야 할지 눈에 바로 보이는데요. 애플워치로 맥 잠금 해제하도록 허용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요. 맥북이나 아이맥에 비번을 입력하면 모든 작업이 끝납니다. 너무 쉽죠? 전원을 껐다 켰을 경우에는 비번을 입력해야 하고요. 맥북은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화면을 덮으면 자동으로 잠기게 되는데요. 화면을 열었을 때 애플워치를 차고 있으면 맥북 잠금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애플워치에도 잠금이 해제되었다고 뜨는데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내 맥북을 열었다면 바로 잡아낼 수 있겠죠. 맥북이나 아이맥이 잠겼을 때마다 비번을 입력하는 일이 은근 귀찮은데요. 이렇게 자동으로 해제가 되니까 정말 너무 편리하고 좋습니다. 이래서 다들 애플 하는 거죠. 애플 주식을 사야 하는 걸까요? 네이버 이거 뭐야? 검색도 안 되는 거야? 심한데? 애플워치를 처음 사용해보면 웹 검색도 안 되고 참 이게 뭔가 싶어집니다. 네이버를 보면 날씨와 주요 기사만 확인이 가능한데요. 애플워치로 검색을 할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과연 정말 안 될까요? 애플워치는 화면이 작기 때문에 텍스트 작업은 말로 하면 되는데요. 검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리를 불러서 그냥 막 부려먹으면 되는데요. 요즘은 인식률도 좋아져서 받아쓰기를 정말 잘합니다. 네이버에서 애플워치 검색해줘. 제가 찾은 결과입니다. 애플워치 특성상 글자가 워낙 작아서 웹상에서는 텍스트 읽기가 쉽지 않은데요. 웹은 텍스트로 보는 방법과 웹 형태 그대로 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페이지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싶다면 상단의 웹 주소를 클릭해서 페이지를 이동하면 됩니다. 애플워치로 웹사이트 확인이 가능하긴 하지만 화면 자체가 워낙 작아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집니다. 텍스트를 읽어주는 보이스오버 기능을 사용해도 불편하긴 마찬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 너무 시끄럽고 사용법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웹 검색은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초보자도 쉽게 할수 있는 돌문어 손질법 부드럽게 삶는 법 유튜브 2019년 8월 22일 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페북하고 인스타그램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기본 중에 기본인데 애플워치로 확인이 안 됩니다. 설마 설마 했는데 진짜 안 되더라고요. 완전 실망스러운데요.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아주 간단하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애플워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축어 기능을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구나 처음 알게 됐는데요. 단축어를 사용해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어 앱으로 들어가서 상단 더하기 아이콘을 클릭하고 새로운 단축어를 만들 준비를 하고요. 동작 추가를 클릭하고 웹을 클릭한 다음 화면을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서 URL 열기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주소를 넣고 다음 버튼을 클릭한 다음 단축어 이름을 설정하면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애플워치 단축어 앱으로 들어가면 만들어둔 단축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단축어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바로 사용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게 살짝 불편한데요. 글자를 한자씩 써가면서 입력해야 합니다. 그래도 한 번만 입력하면 다음부터는 바로 접속이 되니까요. 이 정도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확실히 볼만하죠. 그래도 좀 살짝 확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화면 확대? 가능합니다. 이건 앱에서 설정을 해야 하는데요. 손쉬운 사용 메뉴에서 확대 축소와 배율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메뉴 가장 아래에 있는 손쉬운 사용 단축키에서 확대 또는 축소를 선택하면 크라운 버튼을 세 번 눌렀을 때 확대 축소를 비활성화 또는 활성화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두 손가락 터치를 하면 되는데요.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더블 클릭하면 화면이 확대되고 다시 더블 클릭하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확대된 화면을 드래그할 때도 두 손가락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기능은 애플워치를 많이 만져봤다면 알 수 있을 텐데요. 워치페이스를 커스터마이징하는 방법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있는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요. 나에게 맞게 선택이 가능하더라고요. 우선 앱에서 마음에 드는 워치페이스를 선택해주세요. 워치페이스 선택은 애플워치에서도 가능하지만 앱에서 선택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합니다. 애플워치 화면을 길게 누르면 편집 화면이 바로 뜨게 되는데요. 하단에 있는 편집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먼저 원하는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크라운 버튼을 돌려가면서 색상을 선택하면 되고요. 선택을 완료했다면 화면을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세부 옵션을 선택합니다. 각각 클릭해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으로 변경을 하고 크라운 버튼을 눌러서 완료하면 됩니다. 굳이 메인 화면에 쓰지도 않는 기능을 넣을 필요는 없겠죠? 마지막으로 소개할 기능은 스크린샷 기능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기능이 굳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스크린샷을 활성화하려면 애플워치 앱 일반 메뉴에서 스크린샷 활성화를 클릭하고 애플워치에서 크라운 버튼과 측면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현재 화면이 캡처되는데요. 캡처된 이미지는 아이폰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고 나 이렇게 운동했어! 자랑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 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고맙습니다. 잠금 해제 기능은 진짜 너무 좋아. 대박.